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짓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오늘 주일에 이렇게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모두 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즘에 가장 큰 뉴스는 파리올림픽이겠죠?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종합 8위를 했습니다. 8위. 메달이 종합 32개인데요. 동메달이 10개, 또 은메달이 9개, 금메달이 무려 13개나 됩니다. 네. 박수 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역대 최대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 마음이 참 훈훈해지죠. 네, 기쁘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올림픽 시즌이 되면 이 메달에 대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있는 즐거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뉴스가 있어서 오늘은 제 간증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나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 동메달이거든요. 네. 궁금하시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제가 이 메달을 따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루이지애나 주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교회 집사님이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굉장히 우울해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탁구 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탁구를 몇 번 치면서 좀 가까워졌거든요. 근데 집사님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이제 신방 겸해서 집사님 탁구도 한번 치시고 우리 리프레시하고 한번 털어내죠 하고 이제 신방을 잡았어요. 근데 집사님이 한참을 응답을 안 하다가 갑자기 오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하고 저를 휴스턴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탁구대회에 등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있었던 아무튼 배튼루지에서 휴스턴까지 한 5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오케이, 5시간 가면서 얘기도 하고 또 오면서 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 되겠지. 그리고 그때 이제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청년들이 축구팀, 뭐 농구팀 이렇게 출전을 하면서 큰 차를 타고 이제 한 번에 다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 김에 교회 안 다니는 청년도 있으면 전도도 하고 좀 알아가면 좋겠다, 일석이조네 이러고 이제 참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탁구를 좀 칩니다. 네, 제가 동네에서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학부생, 대학원생 통틀어서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좀 달라 보이시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휴스턴에 갔어요. 이제 탁구 대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옷도 안 가지고 가고 제 무기인데 라켓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갔다가 옷 빌려서 입고 라켓 빌려서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20팀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들 무슨 프로 선수들처럼 장비를 쫙 세팅하고 라켓도 굉장히 비싼 걸 쓰고, 그 문제는 코치를 한 명씩 달고 왔는데 알아보니까 뭐 한국에서 전직 뭐 실업팀 대표에 있었던 뭐 전직 선수 출신이고 뭐 프로 선수 출신이고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뭐 달라스나 휴스턴 이런 데 탁구장을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육성한 거죠.
이제 단식 경기에 나왔는데 다들 코치들을 달고 온 거예요. 저랑 게임을 하는데 뒤에서 코치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전을 이렇게 줘야 되고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등 했을까요? 몇 등 했을까요? 20명 중에 무려 20등을 했습니다. 꼴등 했어요, 꼴등. 할렐루야 누굽니까 지금?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공을 못 받겠더라고요, 진짜. 아, 이 배운 사람은 역시 달라요. 동네에서 잘 치는 거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배운 사람 달라요. 스핀이 너무 세가지고 다 튀어나가는 겁니다. 좌절하고 있다가 이제 단식이 끝나고 복식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집어넣은 집사님하고 복식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첫 번째 팀에서 또 졌어요. 예, 변명을 좀 대자면 저희랑 붙은 팀이 그때 우승한 팀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2점, 3점 이렇게 아깝게 하면서 결국 졌다. 만약에 내가 내 라켓을 가져오고 옷을 가져왔다면 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변명을 제가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선수들 다 모아서 큰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마치고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밥을 다 먹었어요. 청년들 데리고 이제 5시간 가야 되니까 가자. 이러고 나가고 있는데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루이지애나 팀 전우일 선수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진짜죠?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2010년 제3회 미주 한인회 중남부 연합체육대회에서 제가 동메달 땄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부끄러워요. 내려주세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꼴등했고요. 나가자마자 졌고요. 이제 물어봤어요. 왜 동메달입니까? 그랬더니 참가한 도시가 달라스, 휴스턴, 루이지애나 도시가 세 개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래요. 네. 달라스는 자기들끼리 경기하고 휴스턴은 자기들끼리 경기하고 루이지애나는 저밖에 안 와서 3등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역 그 신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스크랩 해갖고 이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탁구를 치는 얘기가 나오면 전 늘 먼저 얘기하는 게 제가 대회에 나가서 동메달 딴 사람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을 때 고민이 많았거든요. 나갔더니 동메달, 뭐 최소한 동메달 이렇게 잡았는데 그거보다 더 값진 단어가 있어서 제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무슨 부르심일까요?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아주 특별한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상이 뭘까요?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정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명,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표대를 향하여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진보를 모두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참여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참여한 자. 자, 그런데 참예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요즘 번역들 보면은 뭐 동참하다, 참가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의미가 너무 크게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아직도 저는 저 표현을 씁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밝히고 있는 이 특별한 표현 복음에 참여한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최소 앞으로 내가 복음에 동참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나눠서 참여하다라는 말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 동참한다라는 이 말은, 이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내가 복음에 동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참여하다, 동참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자, 돌감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잖아요. 야생에 그렇게 널브러져 있던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야생나무가 아닙니다. 참감람나무 그 자체, 한몸이 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석하다, 참여하다라는 이 말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마치 접붙임이 된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은 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핍박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로마까지 와서 살게 되어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몸 공동체를 이루기는 했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뭐 식습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결국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팔도 마켓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박스에 고구마형 스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과자 뭔지 아세요? 고구마형 스틱. 근데 저희 딸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 고구마 브라더 스틱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다시 할까요? 고구마 형, 고구마 브라더. 이해 안 되세요? 일부 때는 이게 굉장히 잘 됐는데 네, 고구마 브라더 스틱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네, 같은 한국 사람 얼굴이고 같은 말을 쓰는데 자라온 환경, 쓰는 그 배경에 따라서 이해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로마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무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에 왔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이제 이방인으로 온 세계로 퍼져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치 요즘에 우리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열왕기서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또 불순종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전히 힘이 없는 약속 국가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한심한 거예요. 너희는 복음에 있어 실패하였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으로 옮겨져서 수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우울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자랑하지 말지어다. 돌 감람나무에 가지였던 너희가 접붙임을 당했던 것을 잊지 말라. 너희 가지가 너희 그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은 그 나무에서 공급되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권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참여한 자, 동참한 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공동체 전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게 된 자,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았어요. 복음에 참여하게 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여하게 된 자, 즉 동참하게 된 자는 서로를 향한 태도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멋있는 태도가 있어요. 서로에게 자기 자랑을 하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서로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바로 참회한 자의 교회의 특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이 돌감람나와 같이 야생에 그냥 버려져서 쓸모없이 살게 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다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시길 바라요. 참여하게 된 자,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참여하다, 동참하다에 대한 의미를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다, 참여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마존 쇼핑을 즐겨 하시는지요? 뭔지 모르세요? 아마존? 네. 아까 1부 때 아마존 쇼핑 하시나요? 그랬더니 할 줄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아마존 쇼핑. 저도 즐겨 쓰는데 얼마 전에 물건 하나 오더를 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아주 정성스럽게 내려서 쫙 마시고 그래야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 말할 때마다 아까도 되게 찔렸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커피의 진심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커피를 내릴 때 받는 그 그릇 있잖아요, 서버 팥이 깨져버렸어요. 한 3년 정도 썼는데 이렇게 툭 났는데 금이 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의 진심인 제가 빨리 이거를 주문해야겠다, 아마존을 검색해서 적당한 가격에 서버를 주문했습니다. 3일이 걸린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하면서 아마존 앱을 켜서 이 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거리를 보고 몇 마일 남았는지 계속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퇴근하고 이걸 못 받으면 내일 다시 또 기다려야 되는데 하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아마존 그 물건을 딜리버리 해주는 차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커피가 아니고 커피를 받는 서버. 그 속에 있는 물건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 자라는 말은 복음 그 자체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생각할 때 딜리버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 그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그 자체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이 자꾸 사그라들어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가서 전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서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복음 그 자체로 살아가는 메시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평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거기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메신저와 메시지.
제가 얼마 전에 마음 따뜻하게 하는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경상남도 시골에 있는 어떤 젊은 의사에 관한 얘기인데 제목이 20만 명을 울린 의사의 이야기, 시골의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골에서 진료를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고맙다고 상추를 이만큼 가져다 줬나 봐요. 근데 너무 고마운데 자기가 이걸 다 먹을 수 없으니 그만 가져다 달라 하고 이제 포스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무튼 굉장히 따뜻한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라이크도 누르고 막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또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저 동네의 평범한, 시골의 평범한 의사일 뿐 저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가져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동네에서 할 일이 없어질 때까지 근무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더 멋있는 말을 거기다 다룬 거예요. 요즘같이 참 힘든 시기에 이런 따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것만큼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유튜브가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금을 받았나 봐요.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성경에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전액을 다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예,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을 봤더니 당연히 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아,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 복음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복음 그 자체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소문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한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절제합시다. 모든 일에 절제합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모든 일에 절제합시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 교회에게 한 가지를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에 함께 절제해야 됩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절제를 잘 하십니까? 절제 잘 하고 계세요? 네. 또 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말에, 작년 12월 말에 여기서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 기억나세요? 리셋, 리바운드.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리셋 했다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서 30파운드 이상을 뺐습니다 하면서 자랑을 좀 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이후에 간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 근데 뭐 먹고 살 뺐어요?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제가 또 친절하게 쭉 얘기해 주고, 아직도 환영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랬어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피크닉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살이 좀 올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차 싶었거든요. 네, 요즘에 좀 방심했더니 한 3kg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양복 입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뜨끔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티가 나는구나. 그 이제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 한참 빠졌을 때에 그 마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알겠다고, 친절한 말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빼야지 하고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그동안 좀 무너져 있던 식습관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절제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음식의 절제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아니란 마음, 자만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30파운드 이상 빼본 사람으로서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오늘 먹는 거예요. 오늘 운동 안 하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되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런 거 믿고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심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했을 때 그 절제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못하면 살짝 아쉬운 정도의 절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절제를 헬라어로 보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이 엔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인입니다. 인, 뭐 안에. 크라테리아, 크라토스는 원래 파워, 힘이라는 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안에, 인 파워, 힘 안에 있을 때 절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힘 안에 있을 때 절제할 수 있다. 무슨 일을? 모든 일을 절제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일에 절제하라.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그렇게 함께 나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까? 또다시 말씀드리면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자 그 얘기죠.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뭉뚱거려서 절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하나씩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을 쭉 읽어보시면 5장에 특히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 또 6장에는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 7장에는 성에 대한 무절제함으로 생기는 혼인의 문제, 결혼의 문제, 결정적으로 8장에 보시면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줬던 그 음식을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먹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고린도 지역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아주 번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많은 우상들이 쫙 깔려 있지 않았겠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하면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한 신전,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을 바꿔보면 그 신전 안에서 정말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생성되어질 정도로 이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유행어가 저 사람은 좀 뭔가 방탕한 것 같다. 그러면 저 사람 분명히 고린도에서 왔을 거야. 저 사람은 고린도스럽다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고린도가 타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들도 역시 교회가 되었는데 그 속에도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 속에서 그렇게 빠져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게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라는 거룩한 타이틀을 받기는 했는데 여전히 절제하지 못해서 그 악한 행실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쳐진 그 음식을 너무 절제 없이 먹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곳에 날마다 바쳐지는 그 제사용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음식들도 거기 남아도니까 빼돌려가지고 마켓에서 싼 값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싸니까 그걸 또 사서 먹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 음식값이 싸니까 그걸 사서 교회 안에서 같이 먹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없다. 나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건 절대 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음식이 별거냐.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속에서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절제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절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절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 나의 말들, 그것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마땅히 그것까지도 내가 표현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오히려 절제하는 데에 사용하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절제하며 달려가는 삶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 교회 안에서 접붙임을 당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약한 지체를 세워지기 위해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절제하는 그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절제의 능력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놀라운 절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소문이 또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세울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절제하는가?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언제까지 절제하며 다름질을 해야 됩니까?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기록할 때에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에 유명한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레슬링이라든지 뭐 박싱이라든지 비슷한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상금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월계관을 씌워주고요. 큰 명예를 주고요. 대단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운동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한 명을 뽑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뭘 하겠습니까? 절제하겠죠. 자기 삶을 다스리겠죠.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루틴을 만들어서 훈련하겠죠. 하물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절제하지 않고, 왜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상을 받는 그날까지, 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어떤 멋있는 명언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그냥 마음 감동하고 끝날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자 이 서신을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훗날에 디모데전서를 썼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정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십시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반기 사역을 잘 해냈잖아요. 뭐 바자회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미션도 잘 맞춰졌고 VBS도 잘 맞춰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셔서 사역들을 잘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때가 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달려갈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정비해서 이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삶을 절제해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최선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피크닉에 참여했을 때 참 기분 좋았지 않아요?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음식을 나누고 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참여하였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입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리예요. 말을 바꿔보면 그 기쁨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유지하며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삶을 절제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 참석할 수 있고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서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막연한 자만에서부터 여러분 그 마음을 절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더 많이 더 자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감사를 회복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야 이 길을 같이 함께 달려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나오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이번 올림픽만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시고 또 말씀드려서 복음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나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광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할렐루야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반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 절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참여하게 된 자로서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일터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하신 주님의 이름 크게 같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참여한 자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잘못되었던 그 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절제하며 제거하며 다시 한번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머리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내며 함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그대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나에게 주신 절제를 통하여서 자유를 사용하여서 절제하며 그 지체를 세워갈 수 있는 신기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사용하시고자 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그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늘로 고정되어져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를 오히려 세워줄 수 있는 그 절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서 소문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터를 복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온 세계 만국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복음에 참여하게 되어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